아싸, 오늘 과목은 완전 쉬운 것만 있지롱. 쟤는 마을에서 처음 보는 앤데? 잘 보니까 옷도 좀잘 입은 것 같고 도움이 좀 필요한 모양인데 도움도 줄 겸 한번 말이나 붙여봐야지. 저기 안녕. 혹시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아까 멀리서부터 봤는데 좀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것 같아서. 아, 안녕. 그게 걷다가 핸드폰을 잃어버려서 여기 주변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보이질 않네. 아, 핸드폰?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주면 고맙지. 저기, 혹시 이 핸드폰이야? 맞아. 아, 다행이네. 핸드폰 쉽게 찾아가지고. 아이, 정말 고마워. 혹시 이름이 어떻게 돼? 나? 내 이름은 담미호야. 아이, 그래. 자주 보자. 우리 나 오늘 전화가 와서 일찍 교무실에 가봐야 하거든. 미안하지만 먼저 가볼게. 잘 고마워. 가. 자, 다들 조용조용! 이미 소문 쫙 퍼졌겠지만, 오늘 우리 반에 전학생이 왔다! 전학생이 적응 잘할 수 있게끔 너희가 잘 도와줘! 예은아, 친구들한테 자기소개해야지. 안녕, 얘들아. 난 광빈 고등학교에서 전학 온 나예은이야. 잘 부탁해. 야, 미호야. 쟤 엄청 착해 보인다. 그치? 그러게. 그래, 예은이는 저기 앞자리에 앉자. 네, 선생님. 아, 수학 수업 끝나면 오렌지 주스 한잔 마시는 거 완전 국룰인데. 하필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킬 게 뭐람. 아, 오렌지 주스 맛이 없네. 저기, 그럼 나랑 매점 갈래? 나? 아이, 싫으면 어쩔 수 없고. 아니야, 완전 환영이지. 얼른 가자. 그래. 아. 야, 근데 너 진짜 나랑 잘 맞는다. 대박. 그러게. 전학 첫날이라 조금 걱정했는데. 너처럼 좋은 애를 알게 돼서 다행이야. 아, 완전 동의. 근데 예은아, 넌 2학기로 전학 왜온 거야? 광팽 고등학교면 여기랑 엄청 가깝잖아. 거기나 여기나 비슷하지 않아? 그치. 우리 집에서 여기나 그 고등학교 거리는 비슷한데, 전학을 오게 된 게. 너한테만 말해줄게. 이리 와봐. 응? 내가 완전 팬인 사람이 이 동네로 이사 왔다길래 나도 전학 온 거야. 이 동네 왔다 갔다 하면 한 번은 마주치지 않을까 해서. 오, 완전 팬인 사람? 무명 가수인데 무지 잘생겼어. 노래도 엄청 잘하고. 진짜 왜안 되나 모르겠어. 정말? 안 유명해서 그 사람 굿즈 같은 건 없는데 내가 그냥 사진 같은 거 몰래 찍어가지고 막 티셔츠라도 입고 다니고 피규어로도 만들고 어쨌든 그래. 오, 완전 팬인가 보네. 나중에 꼭 보여줄게. 친한 친구면 취미 같은 것도 공유하고 그래야 하잖아. 그래, 알겠어. 쉬는 시간 끝났다. 얼른 가자. 아니, 미호야, 어디 갔었어? 왜? 나 예은이랑 매점 갔다 왔지. 왜? 너 과학 시간 도우미잖아. 쌤이 너 찾던데? 과학 시간이었지. 아, 큰일 났다. 소리 듣겠네. 아, 진짜. 완전 뭐가
아, 과학 시간 준비 도움이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했는데 아, 과학 시간마다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달려야 한다니. 안녕? 또 만나네. 어, 너는 우리 아까 봤지? 아까 네가 나 도와줬으니까 나도 너 도와줄게. 아, 그래? 이 정도는 가뿐하게 들지. 정말? 그거 100kg인데? 자. 아, 됐다. 나 이제 반으로 돌아가 볼게. 아, 저기 잠깐만! 응? 아, 너 이름이 뭐야? 아, 그러고 보니 이름을 말 안 해줬네. 난 주원이야. 이주원. 5반 전학생이야. 아, 주원이? 알았어, 고마워. 응, 그래. 안녕. 어, 저기. 응? 저 혹시 학교 끝나고 동네 구경 좀 시켜줄 수 있을까? 내가 이 동네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거든. 부담스러우면 거절해도 돼. 알겠어. 아, 정말? 그럼 학교와 공원에서 만나자. 그럼 안녕. 드디어 끝났다. 야, 미호야. 응? 학교 끝나고 코너 갈래? 예은이도 데리고. 어, 나는 완전 좋지. 코너? 아, 나 오늘 학교 끝나고 약속 있어서 다음에 같이 가자, 알았지? 아, 그래? 그럼 뭐, 우리끼리 가지 뭐. 괜찮지, 예은아? 난 상관없어. 아, 쏘리, 미안. 다음에 꼭 같이 놀자, 나 갈게. 안녕, 내일 봐. 우리도 가자. 많이 기다렸지? 아, 아니야. 별로 안 기다렸어. 오다가 엄청 예쁜 카페를 발견했는데 같이 갈래? 그래. 좋아. 뭐지? 마치 완전 데이트 같잖아. 얼른 가자. 가자. 아, 이 옷 너무 마음에 들어. 사줘서 고마워. 아, 진짜 어울린다. 오늘 늦게까지 너랑 함께 있어서 너무 좋았어. 아, 아니 뭘. 여기까지 일부러 데려다줘서 내가 더 고맙지. 우리 집 근처잖아. 오늘 재밌었어. 그럼 먼저 가볼게. 아, 저기. 응?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살면서 너같이 밝고 같이 있으면 편해지는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오늘 하루 너랑 놀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어. 혹시 괜찮다면 나랑 사귀어주지 않을래? 어때? 좋아. 그래,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인 거다. 연락할게, 미호야. 잘 가, 주원아. 저렇게 잘생긴 애랑 사귀게 되다니. 이게 꿈이야, 생쇼야? 아, 스트레스 완전 다 풀린다. 진짜 목 아파 죽겠네.
어? 제 미호 아니야? 옆에 있는 건 누구지? 어? 어? 미호야! 너가 여기 왜 있어? 아, 우리 학교 끝나고 지금까지 재미나게 놀고 있었지. 어? 넌 여기서 혼자 뭐 해? 그리고 방금 뽀뽀한 남자 누구야? 아, 남자친구야. 와, 미호 남자친구 있어? 그게 방금 고백받아서 사귀게 됐어. 역시 예쁜 애들은 다르다니까. 아, 막 고백도 받고. 좋겠다, 좋겠어. 그래. 미호야, 오래 가. 나 오늘 남자친구가 이렇게 티셔츠도 사줬다. 오, 예쁜데? 응? 왜 그래? 너 그 옷. 아, 이거? 아까 학교에서 말했잖아. 엄청 팬인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아직 무명 연예인이라서 굿즈가 없어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입고 다닌다고 아까 말했는데. 어때, 우리 주원씨 잘생겼지? 어. 응. 잘생겼네. 최근에 우리 주원씨 주변에 여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걱정이야. 괜한 구설수 터져서 가수 생활에 방해될까봐 말이야. 어떤 여자라도 우리 주원씨 주변에 적금하면 가면 안 되겠어. 아니 글쎄, 얘가 착해 보여도 팬심 하나는 끝내주더라고. 근데 미호야, 너 왜 이렇게 얼굴 색이 안 좋아? 아니야, 나 체했나 보다. 아, 나 먼저 가볼게. 잘 가. 응, 내일 작은 무대가 하나 잡혔는데 놓치기가 좀 그래서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유명하진 않지만 사실 나 가수거든. 아, 그래? 엄청 놀랄 줄 알았는데 별로 안 놀라네? 아니야, 엄청 놀랐어. 아, 그래? 시간 늦었는데 내가 너무 잡아뒀지. 얼른 자, 미호야. 알겠어. 주원이 너도 잘 자. 사랑해. 예은이한테 들키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오빠, 나 왔어.